네, 저는 홀리덴 푸켓 리조트 빠똥비치에 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수영장은 부사코닝의 수영장입니다. 자, 홀리데이 인 푸켓 리조트 수영장 총몇 개인지 아십니까? 모르는 분 많은데 여행사들도 잘 모릅니다. 홀리데이 인 푸켓 비치 리조트 수영장은 총 5개입니다. 네, 5개입니다. 자, 설명하겠습니다. 부사코닝에 총 수영장이 3개가 있습니다. 이게 메인 수영장으로 가장 큰 것이고요. 여행객들은 이 수영장을 좋아하죠. 수영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사코닝의 메인 수영장, 여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사코닝의 풀 억세스 룸하고 풀뷰 룸이 사용하는 별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별도의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 수영장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메인 수영장 옆에 보면은 키즈풀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부사코닝에만 수영장이 3개입니다. 먼저 부사코닝 메인융의 수영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사코닝 메인융의 수영장은 이와 같습니다. 가운데는 이렇게 풀바가 있습니다. 풀사이드 바가 있고요. 이 풀바에서 음료와 알코올 음료 등등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메인 수영장 왼쪽에는 이와 같이 아침에 조식을 즐길 수 있는 조식당이 위치합니다. 이렇게 조식당이 위치하고요. 그래서 조식당에서 아침에 조식을 먹으면서 이와 같이 수영장을 바라보는 뷰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조식이 기분 좋게 조식을 즐길 수 있겠죠? 조식당에 앉아서 이와 같이 풀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수영장 왼쪽에 또한 이 피트니스 클럽이 있습니다. 히트니 클럽에서도 달리기 할때 수영장 뷰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분 좋게 피트니스 달리기 할수 있고요. 자, 이 메인 수영장은 우측에 로비가 있습니다. 로비가 있고 프론트 데스크가 있는 거죠. 메인 수영장입니다. 메인 수영장. 자, 메인 수영장을 제가 한 바퀴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메인 수영장입니다. 메인 수영장을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자, 메인 수영장입니다. 메인, 부사코닝의 메인 수영장입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있죠? 아주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부사코닝이 아니라 저쪽 메인윙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기를 좋아하죠. 수영장이 잘 되어 있으니까. 원래는 안 된다고 하는데 막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일단 리조트 규칙은 안 된다는데 굳이 오겠다는 건 막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은 부사코닝 수영장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코끼리가 가운데 이렇게 있고요. 부사코닝 수영장입니다. 그리고 분수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부사코닝 1층은 1층, 뭐 2층, 3층 다 스튜디오 룸이죠. 스튜디오 룸입니다. 스튜디오. 여같이 스튜디오 룸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이 빌라들이 바로 풀 억세스 룸하고 풀뷰 룸이 있는 빌라들입니다. 이게 풀 억세스룸하고 풀 뷰가 있는 빌라들이고요. 여기가 바로 부사코닝의 메인 수영장입니다. 부사코닝의 메인 수영장. 자, 여기는 깊이가 1m 20cm입니다. 1m 20cm. 자, 여기도 1m 20이고요. 1m 20입니다. 자, 저는 지금 부사코닝 수영장을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다이빙 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다이빙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자, 부사코닝 수영장, 메인 수영장 이렇게 천천히, 그쵸? 갑자기 내려오지 않고 계단식으로 내려올 수 있게끔 구조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메인 수영장 옆에 있는 키즈풀입니다. 깊이가 얕죠?
40cm입니다. 40cm. 그래서 여기는 일종의 키즈풀입니다. 키즈풀. 예, 여기는 키즈풀에 해당됩니다. 40cm. 자, 근데 키즈풀이 여기 말고도 또 있습니다. 거긴 좀 더 넓은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가 바로 부사콘 위에 있는 키즈풀입니다. 자, 우측에 수영장이 있죠. 예, 메인 위입니다. 메인 수영장이고요. 여기가 바로 키즈풀에 해당됩니다. 좀 이런 공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 못한 분들 많습니다. 예, 이건 키즈풀입니다. 이거는 초등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이 즐기기에 좋은 키즈풀입니다. 저기 룸에서 바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풀 액세스 룸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테라스 룸이라고 봐도 좋고 어린애들 수영하기 좋게끔 키즈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사코닝은 수영장이 총 3개입니다. 예, 여기 키즈풀 하나, 그리고 메인 수영장, 예, 지금 보이고 있죠? 여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빌라에 있는 수영장입니다. 거기는 일반 사람들 못 들어갑니다. 자, 빌라에 있는 수영장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담으로 가려져 있는데, 이게 빌라에 있는 수영장입니다. 빌라. 예. 그래서 수영장이 총 3개입니다. 이거는 일반 사람들 못 들어갑니다. 구조상. 예, 이거는 빌라에 묵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풀뷰 룸하고 풀 액세스 룸만. 그래서, 예, 여기 살짝, 예, 얼핏 보이죠? 예. 안에 보입니다. 예. 자, 요거는 일반 사람들은 못 들어갑니다. 예. 부사콘 빌라 나오죠? 빌라. 예. 빌라가 들어가면 이 호텔에서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 그래서 풀 액세스룸이 가장 비싸고요. 2층에 있는 풀뷰룸이 두 번째로 비쌉니다. 둘 다 공통점은 미니바가 무료라는 거죠. 그리고 부사콘 빌라는 별도의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빌라 내 수영장 이용할 수도 있고 메인 수영장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메인 수영장을. 그리고 이쪽으로 쭉 가면은 이쪽으로 가서 우측으로 가면 바로 메인 윙이 나옵니다. 비치 쪽가가 나오는 거죠. 예, 여기가 바로 저쪽 예, 메인 윙과 통하는 통로입니다. 예, 일로 가서 이쪽으로 가서 우측으로 가면 예, 바로 홀리데이 메인 윙이 나옵니다. 메인 윙. 예, 여기는 부사콘 윙입니다. 부사콘 윙은 비치가에서는 멉니다. 예, 대신 정실론에서 가깝습니다. 이쪽으로 쭉 가면은 예, 바로 비치가에 있는 메인 윙 입구가 나옵니다. 대략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100m 정도. 예. 손님들이 원하면은 좀 박이 전동 카트로 데려다 주기도 합니다. 자, 근데 홀리데이 메인 윙에 있는 사람들, 부사콘 윙 수영장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원래 호텔 정책은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굳이 온다고 그러면은 막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손님 예, 프라이버시를 뭐 존중하는 것 같습니다. 프라이드, 아니 프라이버시, 프라이드를, 손님 프라이드를 존중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는 부사콘닝의 시설들을 몇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설명이 나오죠. 친애하는 손님들에게 해가지고서 부사콘 게스트를 위한 거라시란 거 나오죠. 부사콘 풀은 그죠? 부사콘 풀 is exclusively for 부사콘닝 게스트 해가지고 부사콘 수영장은 부사콘 쪽에 묵는 손님들을 위한 수영장이라는 거죠. 근데 정책상은 이렇게 했는데 막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자, 여기는 부사콘 윙의 피트니스 클럽입니다. 크진 않습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자, 부사콘 윙의 피트니스 센터입니다. 자, 여기 그냥 못 들어가고요. 방키가 있어야 됩니다. 방키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열리네요. 자, 여기는 부사코닝, 예, 부사코닝 피트니스 클럽입니다. 자, 아주 넓진 않지만, 예, 운동하기엔 적당합니다. 예, 운동하기에는 예, 적당합니다. 자, 러닝머신이 있고요. 예. 수영장 뷰겠죠? 예, 수영장 뷰가 있습니다. 러닝머신이 이와 같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부사코닝의
피트니스 클럽입니다. 부사코닝의 피트니스 클럽. 자, 좀 어두워 보이는데 불을 한번 켜볼까요? 자, 이게 부사코닝의 피트니스 클럽입니다. 러닝머신에 올라서면 바깥에 이렇게 수영장이 보입니다. 그래서 수영장을 보면서 달리갈 수 있고요. 사이클이 있고요. 그리고 근력 키울 수 있는 바벨이 있고요. 덤벨이 있고요. 근력 키울 수 있는 덤벨이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운동기구들이 또 있습니다. 역시 수영장 뷰를 고려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월이 이렇게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온수가 제공이 됩니다. 자, 피트니스 클럽 내부고요. 운동기구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는 부사코닝 피트니스 클럽입니다. 자, 반드시 룸키가 있어야지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24시간 운영입니다. 나갈 때는 여기 누르면 됩니다.